자, 이 사주는 현재 경남 도지사하고 있는 김경수 지사 사주입니다. 일전에 제가 이제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통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통변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작년이죠. 작년 5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5년. 5년을 구형받았는데 선거 공판이 1월 25일날 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일날 선고가 되는데 과연 실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무죄를 받을 것이냐에 대한 초점, 거기에 대해서 오늘 김경수 지사 사주를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25일이면 2월 4일이 입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문은, 이 사주명리 학문은 입춘을 기점으로 해가 바뀐 걸로 보기 때문에, 음력설을 기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입춘을 기점으로 바뀐 걸 보기 때문에 입춘 전 2월 4일, 2019년 2월 4일 이전은, 입춘 전, 저는 무술년에 기운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술년의 기운으로 간다. 그래서 무술년으로 적용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입춘 전이기 때문에 무술년에 해가 바뀌지 않은 무술년의 기운으로 일단 판단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52세고요. 해월에 태어났어요. 해월에 태어났는데 해월은 무갑임이라는 원료를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에 격을 겹잡는 법은 무토로서는 격을 못 잡는다. 만약에 무토로 격을 잡을 경우에는 지지에 사화나 오화, 무토가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잡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만약에 없으면 을목으로도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수로도 잡을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해중에 자기 근로인 임수가 투관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 간목이 투관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간목이 격이 되겠다는 겁니다. 격. 자, 격이 뭐냐? 정관격입니다. 정관. 정관이 격이 됩니다. 정관이 일간하고 합을 했어요. 정관이 일간하고 합을 한 것은 그대로 성격입니다. 그러나 일간 외에 다른 것, 즉 말하자면 정관이 비견하고 합을 해버리면 일간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정관격 파격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주는 일단 정관이 일간하고 합을 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정관격의 격이 성격될 수 있는 요인이 되느냐, 파격될 수 있는 요인이 되느냐를 일단 판단을 해봐야 돼요. 자, 정관격은 첫째, 인성을 명심합니다. 이때 식상이 있어도 성격됩니다. 이유는 인성이라는 것은 정관을 지켜준다. 정을 말하면 식신상관이 정관을 깨로 들어왔을 때, 혹은 식신상관이 정관을 깨려고 할 때 인성이 정관을 보호해준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인성의 식상을 물러났기 때문에 정관은 손상을 입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는 재성을 명시합니다. 즉 말하자면 이것은 인성은 정관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보호. 정관이 보호된다는 의미예요. 정관격은 대표적인 길격입니다. 또 정관은 대표적인 길신에 해당되기도 하죠. 그래서 길격은
길격은 격을 보호하거나 격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이런 쪽으로 용신을 찾아나가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재성을 용신하는데, 이때는 없을 것. 식상이 있는, 인성이, 인성과 식상이 같이 있으면 인성이 식성을 눌러놨기 때문에 식상이 정관을 공격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성하고 식상이 같이 있는 경우는 식상은 한결 자유롭습니다. 자유롭기 때문에 결국은 정관을 공격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식상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식상이 없어야 된다. 자, 이 경우는 정관을 도우는 것으로, 정관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성을 용신한다. 자, 세 번째는 정관이 일간과 합하는 경우, 이때도 격이 승격됩니다. 이 경우는 음일간만 해당이 돼요. 음일간만 양일간은 정제하고 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일간만 해당이 된다. 자, 네 번째는 그러면 재성하고 인성하고 같이 나타나는 건 어떠냐? 재와 인이 서로 불애하면, 서로 장애가 되지 않으면 부귀한다고 오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상에서 보면 이 조건이 무조건이 아니에요. 단 식상 대운이 오지 않아야 한다. 대운에서 식신상관 대운이 오면 이때는 인성이 식상을 못 막아줄 가능성이 높아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미 제가 인을 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성은 식상을 막아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운에서 그 사람 대운에서 식상운이 오지 않으면 대부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조건을 답니다. 자, 다음에 관살 혼잡일 경우. 자, 관살 혼잡일 경우에는 첫째는 합살하고 증관을 남기는 경우, 혹은 그살하고 증관을 남기는 경우. 합살과 그살의 차이 있죠? 현관이 합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양간일 경우에는 양인 합살. 정말에 급제하고 편관이 합을 하고, 음간일 경우에는 상간과 편관이 합을 합니다. 그래서 상간 합살이 되는 경우, 그리고 정관을 남겨주는 경우가 가장 좋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이 경우는 만약에 운에서 합살이 풀려버리면 관살 혼잡으로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따져야 된다. 그래서 정관격은 격이 정관일 경우에는 정관을 남겨줘야 돼요. 정관을. 격이 정관일 경우는 정관을 남겨줘야 돼요. 격이 정관인데 정관을 남기고 편관을 남기는 경우는 거의 파격에 가까운데, 제가 인상을 해보면 완전 파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하여튼 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 어찌됐든, 정관격은 격이 성직되는 요인이 대단히 까다로워요. 까다롭기 때문에, 다른 격도는 뭐 7가지, 8가지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정관격은 거의 이 경우에는 격이 성직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관격이 까다로운데, 이 경우, 자, 이 사주의 경우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3번, 일간과 합을 함으로써
격이 성격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겠고, 여기에는 이게 식신이 나타났단 말이야. 자, 식신이 나타나면 인성이 있어줘야 돼. 요같이 여기 인성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인성이 식신을 눌러줄 때 되는데, 이와 같이 일간과 일간이 합을 해버리면, 사실상 이 합을 깨지만 않으면은 성격으로 봐도 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 사주는 이 두 가지 항목에서 식상이 있어도 무방하다.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 사주는 격이 성격됐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 지금 52살인데요. 이 사주는 대운수가 8대 운인데 실제적으로 해월이기 때문에 생일이 많이 늦어요. 늦기 때문에 이 사주는 대운수를 9대 운으로 산정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화대운에, 52살이니까 병화대운에 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병신합을 했어요. 병신합을 해서 이 눈의 가시 같은 식신을 잡아둔 겁니다. 합을 해서 묶어뒀기 때문에 이 사주는 사주가 더 맑아졌다, 더 괜찮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운들은 본인한테는 대단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해에 들어갔다, 그런 대운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트루킹의 연관이 돼가지고 금년이 무술년이에요. 자, 무술년인데 왜 이런 그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냐면, 바로 운을 어디에 찾냐면 현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경수 사주 통변하면서 그때 8, 9월 달에 조금 위험하지 않았나 했는데, 무리 없이 지나갔어요. 지나갔고, 지금 아직 입춘이 지나고 나면 기해대운으로 넘어가는데, 기해년으로 넘어가는데, 기해년 넘어가기 전에는 이 술토가 들어오면서, 지금 여기 술미가 있는데 이거는 형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자체는. 왜냐하면 형살이 되려면 바로 옆에서 붙어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이 떨어져서는 이건 이 사주는 형살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운에서 형살을 만들고 들어왔어요. 운에서 술토가 들어와서 술미 형살을 만드는데, 이 형살은 사실상 금이 강해야 제대로 작동해요. 금이 강해야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제대로 작동하는데, 이 사주의 경우는 금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여기 신금이 떠 있고 여기 술토가 또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에서 행사를 작용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몇 년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제가 하기는 어렵고, 지금 1월 25일이 입춘 전이기 때문에 형살이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는다. 그런 견제에서 본다면 금년에 1월 25일은 자 1월 25일 선고는 제가 볼 때 무죄는 어렵다. 자, 그럼 무죄는 어렵고, 그 다음에 실형을 받는데, 구속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볼 때. 구속은 어렵고, 실형은, 실형을 벌금은 실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벌금. 그 다음에 집행유예죠. 자,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속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범주에서 선거 공판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선거 공판이 이루어지면 물론 항소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고 제가 조심스럽게 김경수 도지사의 선고에 대해서 진단을 해봅니다.